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바로 철갑붕어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가 요 근래 들어서 꼬리랑 지느러미 쪽이 조금씩 뜯긴다? 좀 녹아내린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제가 문의를 한 결과 흔쾌히도 수산질병관리사분께서 직접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한번 바로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철갑붕어가 지금 현재 꼬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녹아내렸다? 좀 뜯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위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다른 질병들이 몸에서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몸이 힘들고 지치면은 몸에 있는 균이나 질병들이 더 활성화돼서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물고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봅니다. 우선은 제가 바로 데려갈게요. 자, 우선은 질병관리사님을 잠시 뵈러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신다 하시거든요. 오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기 뒤에 해파리, 해파리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네.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후딱 뛰어왔는데 우선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다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다행히 아쿠아리움에 있는 중이고 저도 네.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아, 처음 보는 증상은 아니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경험도 많으시고 하시니까는 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수온 재는 건데요. 원래 생물, 특히 해양 생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네. 살고 있는 수온이 중요한데 특히 아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수온에 신경을 조금 많이 써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이제 철갑붕어를 여기로 옮기고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거를 약용을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수온이 조금 많이 달라서 지금 물맛 때문에 좀 진행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물맛 때 온도 맛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검역을 네. 하고 어디로 옮겨질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동되나요? 생물은 일단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안에서 모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검역을 하지만 이 개체가 다 나올 때까지 검역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두면 이제 어느 정도 순치는 조금씩 될 거예요. 와,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열대어종인데 아홉 동갈이라고 하고 남부 해안에서 섬에서 많이 잡히는 친구들입니다. 이거 횟감으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뻐가지고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와, 우와, 뭐야? 자발이? 아이고, 아이고, 안녕. 얘네 붕붕 떠다니는 거 너무 이쁘다. 이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아, 그리고 포큐파인이라고 하는 가시버거인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5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약물을 물에 맞게 넣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저 받아온 물이 60리터 정도 되고요. 아, 그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이시는 약품은 OTC라고 하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수산용 의약품이에요. 아, 의약품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일반 분들이 구매 같은 거나 구하기는 힘드시겠네요, 이거 약품은? 네, 저도 일반인들이 이것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에 따라서 약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흔히는 구매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네네. 이제 양식장 이런 데서 주로 네. 많이 쓰이는 광범위 항생제. 자, 이제 친구에게 투여할 건데 혹시 이 항생제를 넣으면은 어떤 역할을 좀 해줄까요? 항생제는 일단은 세균을 네. 잡는. 아, 세균 없애는데. 네. 왜냐면 뭐 이 친구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아직 명확하게 모르니까 물론 지금 네. 상태가 기생충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기생충에 감염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항생제로 일단은 치료를 해주고 네. 아마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치료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아, 그건 1차는 세균. 네네. 아, 이게 녹여서. 오, 색깔 뭐야? 우와, 신기하다. UTC는 물에 닿으면 색깔이 변하게 돼 있어서 보통 이렇게 초록색을 띄게 돼 있어요. 오, 신기하다. 자,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이런 걸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용량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야 되고요. 그냥 잘 모르시면은 수산질병관리사님이나 또 어디 기관이 있지 않나요? 수산질병관리원이라고 하는 네네. 국립 동물병원이 따로 있어요. 아, 여러분 들으셨죠? 검색하셔서 알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 집에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많은 공부를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약육을 하는 중인데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철갑둥어거든요. 아이고 너무 이쁘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잘 지냈으면 하는데 우선은 치료가 되어야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항생제를 투여한 지 딱 1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주고 이제 항생제를 투여했으니까 두 번째로 어떤 거를 혹시 진행하면 좋을까요? 지금 항생제 세균 감염 의심돼서 항생제 약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네. 그 기생충 감염이 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방적으로 이제 구충약욕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네네네네. 구충제를 물에 타가지고 약욕을 해주는 의심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옮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붕어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조금 안정이 됐다고도 하고 하시네요. 자, 지금 물을 버리고 물을 일부러 수압 조절을 하시려고 천천히 내보내려고 이렇게 약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똑같은 물이지만 수온을 또 맞춥니다. 이게 번거롭지만 이렇게 신경을 써야만 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최대한 안정성 있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생충 약인 거죠? 네. 혹시 어떤 거예요? 혹시 이거는? 이거는 프라지컨텔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아, 프라질컨텔. 프라지컨텔. 아, 컨텔. 네, 컨텔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이거는 보통 흡충. 아. 아감이나 체플 같은 흡충에 효과적인 약이기는 해요. 이제 개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눈물을 네. 조금 많이 낮춰서 아 그렇게 진행할 네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거 혹시 이거 약은 옛날에 대한가오리 할 때 그런 약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네 지금 그때 아~ 사용했던 약이랑 동일한 네. 약이고요. 아 그때는 개체가 너무 크고 물량도 많다 보니까 막 이만한 통에 맞아요 다 놓으셨잖아요. 좀 미숫가루 가지고 주신 줄 알았는데 후회였다. 보통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생충 약은 보통 몇 분 정도 진행을 하세요? 이것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오늘 30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앞전에 항생제 1시간 약욕을 해가지고 아. 기력이 조금 딸렸을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짧게 농도를 높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친구를 좀 케어하고 치료해야 될 거를 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동해서 아마 일주에서 길면은 한 달 정도의 치료 과정을 아마 기록을 해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은솔님께서 많은 조언 주시고 도움 주셔가지고 현재 환수를 해서 한 30% 환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키버도 잘 돌아가고 있고 우선은 온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온도도 현재 22도에서 24에서 26도 사이로 설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물맛댐이랑 온도맛댐 해주면서 지금 입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질 같은 거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약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철갑둥어의 꼬리 재생, 노감내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과정을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최대한 제가 케어를 잘 해보고 이 과정이 잘 끝나면은 아마 아쿠아리움에 갈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무튼 물맛댐 하고 우선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맛댐이랑 온도맛댐 제가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검사 이제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현재 1일차인데 꼬리가 녹아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물을 추가로 원래 있던 물을 넣다 보니까 지금 분진이 조금 떠돌아 다니는데, 자, 무튼 이렇게 해놓고, 철갑둥어는 또 심해어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 가려서 어둡게 해서 최대한 안정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할 때 빼고는 아마 계속 어두운 상태로 지낼 것 같아요. 조명도 끄고 치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철갑둥어를 기증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치료가 다 돼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넓은 사육장 그리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요. 자, 이제 아마 여기에서 똑같이 물맛댐이랑 순치시키고 나중에 검역한 후에 이제 넣으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온도를 맞추고 넣어야 돼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여기다가 넣는다고 합니다. 우선은 확실히 넓은 사육장이라서 우선은 좋고, 여기서 검역을 또 하고 나서 메인 수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나중에 메인 수조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오시면 아마 거기 안에 여기 붕어 친구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절차인 약용.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붕어 이제 순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항이지만 이쪽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무튼 이렇게 해서 철갑둥어 치료 그리고 아쿠아리움의 기증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적이 들어와서 그런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눈이 크다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리고 눈치를 보되 보세요. 야, 귀여워. 옳지, 일로와. 안 오는 거 봐.